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비서 다드림의 김소영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8시간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 바로 책상이죠. 여러분들의 책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루에 딱 15분 책상 정리, 시간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고 업무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윤선현입니다. 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눈을 떠서 잠을 자기 전까지 끊임없이 생활,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어떤 행동이다. 정리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은 그 결과물을 찾지 못하는 거죠. 정리라는 것을 습관화시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찾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성과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마이게이츠라는 세계적인 경영학자가 이야기했던 데서 제가 따온 겁니다. 이분은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 뿐이라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시간을 달리 써라. 시간 달리 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제 쓴 시간과 오늘 쓴 시간을 다르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씩 해야 될 목록을 정하고 어제 안 했던 것을 오늘에 한 개라도 추가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건데요. 수시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걸 반복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한 명, 일주일에 한 명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모르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받을 수 있고요. 아니 요즘 보편화되어 있는 SNS를 통해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일에 기회를 줄 수 있고 삶에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라.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정리할 때 흔히들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물건을 왕창 버리겠다. 근데 사실 결코 그게 쉽진 않습니다. 공간 정리 핵심은요, 하루에 한 개씩 버리는 겁니다. 하루에 한 개씩 필요하지 않는 것, 일정 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하나씩 빼는 거죠. 시간을 정리할 때도 쓰지 않는 시간을 빼는 것, 만나야 될 사람들 중에도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 정하는 것,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도 쓰지 않을 물건을 정하는 것,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하루에 한 개씩, 하루에 5분씩,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정하면 언젠가는 정리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책상은 제가 몇 년 전에 컨설팅을 갔던 곳입니다. 어떤 기업의 이제 직원의 책상이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정리가 좀 안 되어 보이시죠? 자, 정리를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달라진 모습입니다. 가지고 있는 공간을 정리할 때 몇 가지 포인트를 강조하는데 크게 두 가지만 하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책상 위에 있는 물건 중에 중요하고 자주 사용하고 기분 좋고 요 물건 외에는 책상에서 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은 물건끼리 모으는 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서류, 개인적인 물건, 문구, 자기계발서, 서류 이런 식으로 묶음을 해놓으면 오히려 물건을 사용할 때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 집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드렸던 공간에서 오히려 업무의 성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책상을 업무의 활주로가 될 수 있도록 넓은 공간, 뭔가 효율이 나올 수 있는 공간, 흐름이 있는 공간, 물건이 들어오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업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합니다. 자, 성공학의 거장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자, 수많은 빈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부자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책상에는 너저분한 서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무엇인가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리에 있습니다. 정리를 자기 개발의 수단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려드리는 내 손 안의 정책,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 누출은 물론이고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세 사업자들은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게 쉽지 않죠.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개인정보보호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 창업자나 영세 사업자에게 취약점 등을 점검해드릴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사업인데요. 예비 창업자 그리고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라면 그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원해드리는지 볼게요. 온라인과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점검해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보안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신청은요, 아래로 보이는 주소 확인하시고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사가 겪는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짠! 원스톱 기업 지원 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고요? 금융, 법률, 노무, 회계 등등 중소기업이 겪는 경영 애로를요, 상담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자, 지원 대상 살펴볼게요. 상담을 원하신다고요?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누구나가 가능하고요. 현장 클리닉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지원 내용 살펴볼게요. 비즈니스 지원단이라고 불리는 분야별 전문가가요, 경영 애로를 종합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담만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럴 때는요,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3일 이내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요, 1357 중소기업청 고객지원센터로 직접 전화를 거셔도 되고요. 자, 홈페이지 보이시죠? 주소 기업마당에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휴식은 재충전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거 잘 알고 계시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힐링이 되는 휴가 다녀오시고요. 안전에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주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